코로나 사태가 다소 잠잠해지면서 이제야 비로소 활발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는 업계가 바로 여행 관련 업계죠. 제가 최근에 본 광고 중 인상 깊었던 광고가 있는데 에어프랑스의 최신 광고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을 두 발로 뛰어서 올라가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는 비행기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에어프랑스의 서비스에 대한 언급도 없이 로고를 형상화한 붉은색 롱 드레스와 에펠탑 탑만으로 브랜드를 떠올리게 만든 다분히 프랑스적인 메타포 광고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수준 높은 항공사 광고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래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정통성을 보여주면서도 예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근데 마침 그런 멋진 광고를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나 광고하면 예전 다나한 여배우들의 등용문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를 통해서 박주민님이나 이보영님, 그리고 한가희님이 스타가 되었죠. 그랬던 아시아나에서 이런 느낌의 광고가 나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티팝의 상콤한 음악과 더불어 레트로한 색감과 구성은 이처럼 무덥고 습한 날씨에 잠시나마 기분 전환을 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추억의 로고도 소환했는데 바로 아시아나의 색동 로고죠. 이 로고를 구성하는 색상들이 모티프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색인 빨간색은 영국 런던의 상징들을 불러냈는데 런던 아이와 더블 데커 버스가 눈에 띄네요. 두 번째 색상인 파랑은 하와이를 불러냈습니다. 사실 이 광고는 아시아나와 코리아 브루어스 컬렉티브가 콜라보로 내놓은 아시아나 호피라고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에요. 이 와중에 노란색은 우리를 태국과 호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광고 역시 비행기 등장 한 번 없이 색동 모티프로 아시아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세련되게 전달한 좋은 광고였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한지원 감독님이 제작하신 것으로 2010년 단편 애니메이션 코피 루악으로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최연소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신 분이죠. 한국의 신카인 마코토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약 3년 전 스톤엔지 광고를 통해서였습니다. 뷰티풀 모먼츠란 이 광고를 넉넉히 보았던 기억이 나네요. 한지원 감독님만의 따뜻한 색감, 구성,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하며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감독님의 다음 작품을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